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 한강책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예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 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폭풍 묻히는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을 멈추게 해주실 거예요.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저어 가려고 애썼지만 바람과 파도에 점점 더 거세질 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다 바다가 금방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지요. 물고기의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 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큰 성에 느웨으로 가거라. 그곳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주거라. 이제 요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일어나 느웨으로 갔어요. 그곳에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네, 오늘은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 달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